안녕하세요. 다론 뉴스 혜민 이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자 2020년판 수비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업그레이드 수비학 강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진짜 계속 했는데 정리를 하지 못하여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자 수비학을 정리하고자 해서 우선은 이 강좌를 자 띄우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타로에 자 처음에 공부를 해서 정말로 흥미로웠던 거는 여러분들 똑같겠지만 영혼의 수에 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의 수가 우리가 저는 이제 타로 처음 딱 배우러 가니까 뭐를 먼저 가르쳐줬냐면 영혼의 수부터 먼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책의 그 성향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아마 그 근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나온 어떤 타로의 근거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할 때 영어권의 어떤 나라에서 그거는 나왔을 것이다. 타로 카드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을 것이다. 자, 그렇게 자, 우선은 제가 나름으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사실은 있어요. 있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또 해보고 우리가 계속 이제 해봄으로 해서 그게 안 맞지는 않다. 맞다 실제로. 자, 그리고 우리가 몇 년간 지금 5년간 계속 제가 공부를 해왔잖아요. 영혼의 수를 가지고 해왔을 때 영혼 뭐 숫자의 특징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잘 맞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수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되죠. 보면 자, 수비학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능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달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능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성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된 이름 수가 있다. 자, 이게 언제다 보니 이걸 그죠? 이렇게 많은데 자 근데 이게 각기마다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타로 카드 수비학으로 주장하는 수는 요게 거의 정리된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정리되어 있어. 그래서 타로를 보면서 수비학적으로 그러니까 사주를 배우지 않고 수비학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거는 요 숫자가 거의 다예요. 제가 볼 때는 다가 되고 사실은 이런 이 재능수 같은 경우에는 몰라 또 어디 자료가 있겠죠. 근데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근거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요것도 좀 공부가 애매하고 자 요 그다음에 다를 수 이거는 제가 수비학 책을 보면서 이것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요거는 또 제가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자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 가면서 상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요 그 수비학을 배우고 조금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세 가지만 사실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수라고 나오고 이게 요한에서는 데스티니 숫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혼의 수죠. 자 그렇게 영혼의 수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성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를 제가 이걸 한국 이름으로 제가 붙였어요. 여기에서 번역판으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 사이킥 숫자라고 나옵니다. 사이킥의 감성이 움직이는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를 사이킥 숫자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숫자가 이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수는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진짜 이 이름과, 이름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성명도 약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영어도 되고 그다음에 한문은 모르겠습니다. 한문은 모르겠고 영어도 되고 어쨌든 이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수로 해서 요거 세 개가 완결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요것도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맞는 사람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비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자, 영혼의 수는 어쨌든 뭡니까? 양력 우리가
양료, 생료 논리로 요원에서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씨를 모르는 어른들이 오히려 양료 생일만 정확하게 알면 이게 오히려 더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양료, 생료 논리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재능수라는 거는 제가 소개하신 선생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주 공부를 하다가 이 공부를 하다가 음력 생일도 관계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온 것이 재능수예요. 재능수는 뭘로 계산하는? 음력, 음력 생년월일로 계산합니다. 음력 생년월일로 계산한다. 뭔가 이거는 약간 사자배기 느낌이 납니다. 음력이 갑자기 들어가니까. 자, 음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의 수는 뭐냐면, 이걸 제가 생각해내고 수비학 책에 보게 되면 366일이라는 수비학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달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달의 수는 제가 6월 3일이기 때문에 6 더하기 3일이면 6월이라는 어떤 6월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주에도 보면 월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월지를 기준으로 뭔가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월을 포함해서 나오는 숫자, 그러니까 월 더하기 1이 뭐가 되냐면 달의 수입니다. 그 달의 수, 문의 수가 아니고 그 달의 수가 월 더하기 1이 들어간 것이 그 달의 수다. 자,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달의 수야. 자, 그렇게 되고, 달의 수는, 그러니까, 영혼의 수는 양력, 그리고 재능 수는 음력, 그 다음에 달의 수는 그 달 더하기 그 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의 수가 성격수라고. 누구? 성격수요. 성격수? 달, 원, 일을, 그, 안수잖아요. 달의 수가 내가 성격수라 했어요? 몰라, 나는 요즘에 달의 수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달의 의미가 감정이니까 성격으로도 어쨌든 달의 수 의미, 그러니까 어휘는 변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들어와요. 명확하게 의미가. 그래서 달의 수라고 해서 어쨌든 그 달의 그 일을 적는 수가 달의 수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심성수예요. 자, 심성수는 뭐냐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태어난 날이야. 내 태어난 날이 3일이잖아요. 그럼 저는, 저의 심성수는 3일입니다. 양력으로 태어난 날이 그냥 태어난 날만. 날이 그냥 심성수입니다. 얼마나 심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나는 27일생인데요. 이 되잖아. 그럼 심성수가 뭡니까? 9가 되죠. 나중에 27이라는 건 또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27은 합성수죠. 2와 7이 만난 합성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합성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게 분명히 나중에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심성수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의 수다. 자, 날의 수. 그래서 그 날의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난지 여러분들 아세요? 자기가 태어난 요일을 살펴봐야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연도에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가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무도 그거 안 해봤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요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태어난 날과 요일을 자, 그 요일 옆에, 그러니까 심성수 옆에다가 만약에 내가 3일이잖아. 그럼 옆에다가 제가 수요일이면 수요일로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좋아요. 태어난 날이 그 요일을 표시해주면, 자, 요일마다 행성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죠. 월요일은 달의 에너지고, 화요일은 화성의 에너지고, 수요일은 수성의 에너지고, 목요일은 목성이고, 금요일은 금성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토성이고, 일요일은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날에 무슨 요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 자,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름수는 뭐냐면, 자, 이름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름수에 대해서
이름순을 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우선 적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또 혹시 만들어 줄란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순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적으세요. 이름수가 되고, 자 이게 이름수가 되죠. 요걸 자 그래서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수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빠진 거는 없죠. 자 그러면 기역, 치역, 아, 이는 1로 보고, 그 다음에 니은, 디엇, 야는 2로 보고, 그리고 삼, 티그, 티엇, 어는 3으로 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수를 또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해서 이름수를 자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수는 한글은 이렇게 돼 있고 영어도 아마 있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고 그 영어 이름도 우리가 막 감명할 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름수다. 그래갖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수비학에서 드리는 걸로 보면 어쨌든 지금 주로 보는 것은 영혼의 수. 자, 재능수는 영혼의 수는 영혼 자, 그 숫자로 볼 때는 구분해 보면 이렇게 어쨌든 쭉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영혼의 수는 양력 생년월일이 다 더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거는, 내 영혼의 특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어쨌든 번호입니다. 번호예요. 번호가 되고, 자, 이 자료에 드리는 걸로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우선은 나중에 또 확인할 건데, 자, 사이키, 자, 데스티니 숫자가, 이쪽에 밑에 보게 되면, 자, 데스티니 숫자하고, 그 다음에 사이킥이 심성수고, 자, 이름수로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해놨죠. 자, 구분한다 해놨고, 자, 그 첫 번째 사이킥 숫자. 여기에서는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자료에서는, 사이킥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영혼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생의 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한 수가 영혼의 수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동이 그 안에서는 아무 좌우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뭐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영혼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노력할 수 없는 그냥 전생에 어떤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전생에 뭐 누구를 죽였거나 전생에 누구 뭐 만약에 기생으로 살았거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부귀공명이 올 거 아니에요. 큰 일이 좋은 일을 했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생에서는 잘 살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영혼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영혼의 수야.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심성수하고 이름수 같은 게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 수를 잘 조화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현생을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수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번 생애를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이어가게 되면 이 심성수와 이름수를 통해서 잘 이어가게 되고, 특히 심성수는 사실 변화는 줄 수 없죠. 줄 수 없는데 우리가 3일에 태어난 걸 뭐 퍼서 바꿀 수가 없잖아. 바꿀 수는 없지만 뭐는 바꿀 수 있습니까? 이름수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름수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약속 정할 때, 몇 번지에 살 때, 그런 것까지 다 해당이 돼요. 내가 사람을 사귈 때도 몇 번 이름수가 나한테 이롭고 이런 게 다 이름 된다고. 다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5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어울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 보면은 그러니까 어울리면 안 된다. 그리고 2번지에 살면 안 된다. 5번지에 살면 안 된다. 5일에 약속을 정하면 안 된다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심성수와 이름수를 통해서 처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방전. 그러니까 영혼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전생에서 물려받은 그런 인자로 보고,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카르마를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영혼의 수라고 본다면, 심성수하고 이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을 좀 바꾸고 날짜도 좀 바꾸고 그냥 원석도 좀 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좀 그 좋은 방향성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이름수하고 심성수다. 그리고 보시면 되게 상당히 어찌 보면 좀 매력적이에요. 이게 자, 처방전. 그러니까는 내가 대략적으로 이름수 3번이 다른 사람들 굉장히 잘 맞춰주거든요. 이름수 3번이. 근데 3번도 종류가 있죠. 3번이 있고, 자, 우리가 3번이 있고, 12번이 있고, 그 다음에 21번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3번 중에는, 29번도 3번이 되나요? 그죠? 3번 되죠? 이렇게 하면 3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중에서도, 요렇게 한 중에서도, 다 3이, 끝내는 이게 다 3이 되잖아요. 이 3 맞나요? 30이 되죠. 자, 3이 이렇게 다, 이제 이 숫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뭡니까? 심성수죠? 아, 데스티니 숫자죠? 아, 그 사이킥. 자, 사이킥, 그러니까 내 감성의 수가 되는데, 심성수가 되는데, 같은 3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다 틀리다, 이 말이야. 왜? 자, 홀수인 3은 굉장히 단순하죠? 완전 노력형이야. 3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1과 2가 만났다, 이 말이야. 12는. 자, 그리고 이거는 1의 항렬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2의 항렬이야. 그러면 이거는 2와 1이 만난 거고, 이거는 3과 0이 만난 거예요. 이 구조상으로 살펴본다면, 여기는, 이거는 3은 순수한 수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는 이 수는 뭡니까? 이게 합성수죠. 그러니까 1과 2가 만난 거고, 2와 1이 만난 거고, 3과 0이 만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이제 숫자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굉장히 쉽죠. 왜 쉽냐면, 니 며칠인데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2월 28일 생인데요. 그러면 2월 28일 생의 특징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월 28일 생들은 누구와 만나야 되고 누구와는 만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지금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는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은 너는 인생에 누가 뭔가 이런 특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거는 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한 어떤 처방전을 주는 거죠. 쉽게 6월 3일 하면 다 바로 그냥 딱 양력 생일 뭔데요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다 하기에도, 이거 이해만 좀 완전 퍼펙트하게 해버리면 상당히 좋은 이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이름수와의 어떤 조화를 이룸으로 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주는 우리 사회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파동성명학에서도 보게 되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보는데 이름이 중요한,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바뀌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이 이름수가 원활하게 불러줌으로 해서 사회적 지위의 어떤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름을, 우리가 이름수에 대한 어떤 의문도 이렇게 합쳐보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주어진 이게 영혼의 수라면, 요 두 개가, 심성수와 이름수가
그것을 좀 좋게 우리 인생을 좋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개운법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그 숫자로 보면 데스티니와 사이킥과 이름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되고 자, 사이킥 숫자는 사이킥 숫자는 심성수가 되죠. 자, 사이킥 숫자는 자,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음식, 성, 우전, 우정, 결혼, 그 개인의 욕구, 야망, 열망을 선택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숫자는 행동, 야망, 욕구, 열망에 대한 행성의 영향력이요. 행성의 영향력. 이게 약간은 점성학적인 견해가 들어갑니다. 이 수비학에 여기에서는 수비학이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책 제목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끝날 때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 소개할 테니까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가 세 번의 강좌가 있으니까 마지막 편에 여러분들께 번역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책을 여러분이 알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행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숫자가 움직인다. 자, 그렇게 요 수비학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거는 인도의 수비학을 근거로 나온 거예요. 인도 점성학과 인도 수비학의 근거로 해서 이게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수비학은 행성과 결부되어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행성과. 자, 그래서 숫자는 행성의 영향과 그리고 관련이 있다. 인생 내내 영향을 받을 수, 인생 내내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의 이미지, 다른 사람이 보는 이미지, 요게 나의 이미지와 다른 사람이 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심성수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이킥은 개인의 숫자, 나의 마음의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니 숫자, 영혼의 숫자는 사회적인 나가 되고 자 그리고 데스티니 숫자는 35세 이후에 데스티니, 영혼의 수는 35세 이후에 자 영향력이 강하다. 요렇게 돼 있죠. 35세 이후로 영향력이 좀 더 강하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 자 그 뒤쪽에 보게 되면 자, 개인이 정말로 받을 만한 것만 가져온다. 데스티니 숫자는 자, 개인의 전생 카르마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생의 화연이고 카르마의 행위로 얻은 진동의 패턴이다. 전생에서 끝마친 것은 편안하게 온다. 자, 그리고 반면 이전에 끝마치지 않은 것은 도전이나 장애가 온다. 자, 그래서 그게 여기에 뭡니까? 점성학에서 용두용미죠. 케투하고 라우하고 케투죠. 자, 그래서 점성학에서 라우하고 케투라는 용어로 우리가 라우는 용미죠. 용미. 그 라우는 용미가 되고 자, 라우는 이렇게 해서 용미가 되고 그다음에 케투는 이렇게 해서 용두가 됩니다. 케투가. 자, 그래서 용두 용미로 오는데 자, 용미는 뭐냐면 이전에 끝낸 과제예요. 자, 그리고 용두는 뭐냐면 이제 이 생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 가 용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 수비하게 보면 4번이 되게 되고 라우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용미는 요거는 나중에 7번이 됩니다. 7번 요거는 4번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보면 7번이 되게 돼. 그러니까 도전적인 과제가 여기 용두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용두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이루었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좀 파괴적인 과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이룬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깨부숴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전생에 끝마친 것과 이생에 해야 할 어떤 과제와 또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끝마친 것은 편안하게 오게 되고 반면 이전에 끝마치지 않은 것은 도전이나 장애로 온다.
자, 우정이나 저기 외 저기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이나 벌은 모두 전생의 카르마와 관련이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 한 번씩 울게 만들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인데 울잖아요. 그죠? 저도 울거든요. 원래 사주에는 물이 없는데 원래 잘 울어가지고 잘 울어요. 그래갖고 전생에 내가 정말로 갈구하는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울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울어가 되면 석 달려를 울겠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영혼의 수라는 거는 자, 영혼의 수가 새로 7번이잖아요. 제가 25번인데 영혼의 수가 7번이거든요. 자, 여기서 캐토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영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번호입니다. 이 7번 자체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근데 쟤는 요게 합쳐진 거죠. 2번, 5번이 합쳐진 거죠. 이게 안 좋은 게라 지금 이게 2번이 나중에 보면 달을 상징하고 5번이 수성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해. 그래서 어쨌든 7번 나는 7번의 어떤 영혼의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쨌든 7번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영혼의 수는 우리가 그거다. 전생에서 가져온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뭔가의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열심히 하다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야 그거를 없앨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수는, 자, 이름수 한번 보세요. 이름수는 개인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회생활과 결혼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름 숫자와 사이킥, 감정수가 좋게 하면 우정과 사회관계를 좋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이름 숫자와 데스티니 숫자가 잘 어울리면 어떻게 한다? 다음 생애를 좋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다음 생애 좋게 만들고 어떻게 하죠? 그래도 모르잖아 또 우리가 또 갑자기 죽어서 다음 생애 와가지고 사람들 가면 어떻게 미리 대비해놔야지 보험 드는 것처럼 그죠? 선생님 저 이름수 있잖아요. 이름으로 예시하는 건 예를 들어 김이면 1번 김이면 자 1이잖아 김 김이면은 1이죠. 그 다음에 또 1이죠. 그 다음에 미음이니까 5. 아, 그 수를 다 더해서 더하면 돼요. 이름을 만들면 돼요. 나중에 쭉 해서 나중에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름수는 그렇다. 그래서 이름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름수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름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명도 좀 짓고 하세요. 예명도 짓고 그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이름 불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1에서, 우리가 수비학으로 보게 되면, 1에서 9까지가 순수한 사이킥 번호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번호가 있다 하면, 1하고 19하고 28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1이라는 것은 행운이야. 왜? 우선, 뭔가 없던 곳에서 새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운입니다. 태양의 숫자이기 때문에 행운이에요. 그리고 10번은 덜 행운이야. 왜 덜 행운이냐면 자 공이라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1070생들 자 1970생들 자 그러면 1970이 뭡니까? 뒤에 공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기라 공이 자 공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걸 허공으로 돌아가게 무로 돌아가게 만드는 숫자야. 그러면은 자,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부귀영화를 공으로 날린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떤 노력?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죠. 1900 나오잖아요. 1950년 10월 10일생 나중에 나오죠. 앞에 나오거든요. 1950년 10월 10일생 같은 경우에는 작살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자, 전부 다 공으로 돌리던데.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카르마야. 그러니까 내 생일 번호 내 어쨌든 태어난 날에 영자가 섞인다는 자체가 근데 누구는 번호 좋다고 공에 공공에 공공공공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알리기는 좋은 번호지만 부귀영화를 이루거나 그런 번호학으로서 좋은 번호는 아니다. 자 그렇게 자 공을 피하세요. 자 공은 정신 수양할 때나 필요한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은 조금 다시 보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2000년생이잖아요. 경진생들. 자, 나중에 이 2조 2, 2000을 2로 만드는. 그죠? 앞에 2, 2밖에 안 되잖아, 2. 2000의 숫자를 2로 만드는. 그러니까 특이하겠죠? 좀 특별하겠죠? 그게 2000년생들이 좀 특별하겠죠? 아무래도. 2000을 2로 만들었잖아.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름 숫자 이해하기, 두 숫자 사이의 결합의 기질 이해하기, 합성수나 고착수 이해하기.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11 그리고 13 이런 숫자를 굉장히 신비하게 보거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완전히 파헤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자, 태양과 태양이 두 개가 합쳐진 수로 본단 말이에요. 11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게 힘이나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죠. 자, 11이라는 수를 굉장히 영적인 수로 보죠. 그리고 우리 일과 연관된 수로 보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수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13도, 우리가 그거로 보면은, 타로 카드로 보면은, 데빌이잖아요. 아, 그거, 데스잖아요. 그러니까, 끝남과 단절의 숫자로 봐서, 이게 굉장히 또한 조금, 약간 사이킥적인 숫자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는,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무서운 수죠, 어찌 보면. 근데, 이 또한, 이 13 또한 남의 영혼을 굉장히 잘 파고드는 숫자로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배우다 보면. 그래서, 그런 특별한 숫자들의 기능들을 또 막 설명해줘요. 그러면은, 요게 11일에 태어났거나, 13일에 태어났거나, 그죠?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11일생, 13일생, 22일생, 이런 사람들은 계산하지 말고, 심성수, 그런 얘들은 특별한 기능을 타고났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왜 20이냐면, 22가 달의 숫자인데, 2와 2가 달이 두 개 모인 거거든. 그럼 이게 얼마나 영적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달이 두 개 모여있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는 그 뭔가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딱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수비학 구성 자체가 왜 이렇게 되는가 파헤쳐 보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13은 뭐예요? 13은 이게 태양이고 이게 목성을 상징하거든. 큰 거 두 개가 모였어. 그리고 이 태양이 자꾸 목성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니까 이상하기는 한데 이상하다는 뜻은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숫자인데 13, 13 자체가 많이 받는 숫자인데 그래도 어쨌든 영혼을 파고든 어떤 일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숫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숫자 수비학적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하여튼 합성수까지 해서 숫자를 이해하기. 자 밑에 읽어보면 모든 숫자는 우주 에너지의 대리인이다. 그리고 신비한 대리인이다. 숫자는 천체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천체의 영향력을 받는다. 측정한 주파수를 방출하는 이들의 천체의 기질을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숫자는 인간의 성격과 모든 핵심을 제공한다. 숫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비학은 뭔가 좋고 나빠서 문제된다 이게 아니고 좋고 나쁘니까 서로 조절해서 잘 하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자 제일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쭉 읽어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비학은 대우주와 소우주를 연결시키는 체계이다. 그래서 수비학자는 인간의 이해와 행위에 대한 천체, 여기에서는 행성이 들어갑니다. 행성이 무조건 들어가고,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해보다 보면, 사실은 점성도를 조금 알면은 이 공부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수성이 굉장히 방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여기 점성도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일궁에 여기 태양이랑 태양이랑 수성이 다 있어요. 일궁 안에. 그래서 제가 태양이 수성의 파워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변으로 뭘 써먹게 되는데 그러면 수성은 수비학에서는 5를 담당합니다. 읽어보면 제가 5번의 기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읽어보게 되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 수비학의 숫자도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점성학에서 어느 행성이 내가 강한가도 한번 봐야 돼요. 강한가.
그 약물 들어있는 거, 나중에 제가 혹시나 그 점성하기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약물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앱을 하나 깔아서, 약물이 많이 들은 게 내가 강한 거거든. 그게, 그거, 어스트롤리지, 그게 약물이 들어있는 통이 있어요. 약물통, 알지? 약물통. 약물통이기 때문에, 그 약물통이 약이 많이 들은 거는 그 행성이 내가 강하다고 보면 되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또 가르쳐주면 또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행성이 강할 때 그 숫자도 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제가 보니까 5번도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내가 좀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수비약은 점성학과 별자리와 관련이 굉장히 깊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쩌면 더 점성학 공부와 연결되니까 써먹기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비약은 완전한 과학은 아니다. 하나의 예측 분야이다. 우리도 예측이죠. 우리가 그리 하고 있죠. 자, 주인공이 태어난 달의 요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나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요일. 그리고 주인공의 일반적인 이름의 수비약의 값. 그 사람의 출생 전체에 대한 정보 수비약, 그 전체에 대한 정보 수비약은 올바른 때, 올바른 관계, 올바른 주거의 장소를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몇 번째에는 살지 마라. 며칠 날은 약속 정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이 지금 정보를 싹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영혼의 수가, 심성수가 5번인 사람은 몇 년, 몇 년, 몇 년이 이롭다. 그리고 무슨 날 무슨 날은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단식은 무슨 요일날 하라 이런 것까지 제가 자료를 지금 싹 다 정리를 해놨어요. 타이핑을 쳐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수기를 다 적었어요. 그래갖고 이 지금 급히 타이핑을 쳤어요 오늘. 그래갖고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들 다 가르쳐 드리면 그거 다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뜨린 건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술상이기 때문에 안 써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그릇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은스푼, 은잔, 은그릇에 밥 먹는 거. 그게 중요하더라고. 왜? 그게 이렇게 사람의 어떤, 화가 오른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가 굉장히 강한 거야. 그래서 이거 세트를 함께 사야 되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은잔에 밥 먹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 거. 녹그릇은 안 돼요. 녹그릇. 은하고 좀 틀리는데. 은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은이 살균 효과도 있고, 달의 기운이잖아, 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쑥 뭔가 늘어뜨리는 기운이 있는가 봐. 이게 움큼하고 환기를 사야 되나. 물 마시고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은수저. 옛날에 은수저들 막 했잖아. 은수저, 은잔, 은밥그릇에 물 먹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이게 막 나오거든, 이 안에. 나중에 자료에 보게 되면. 특히 3번은. 그래서 내가 지금 사야 되나, 그래갖고, 어쨌든, 우리가 또 처방으로 나온 거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처방으로 해서 활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머릿속에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올바른 관계, 올바른 주거장소를 제공한다. 자신이 몇 번째 살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할 때. 자, 몇 번지 이런 것도. 자, 제로는 불운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로가 생일이 되면 불행을 가져온다. 생일 날짜에 제로가 있는 사람들은 제로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1950년 10월 10일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제로의 도입은 수학과 컴퓨터 시대에 현대 기술을 도왔지만 제로는 제로의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숫자의 특성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숫자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미 이거 약간은 알고 있죠. 근데 홀수 중에서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영혼의 카드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영왕제의 숫자로 보는데 여기는 남성의 숫자로 봤죠. 요 안에서는. 그래서 수비학적으로 보는 건데 홀수를 1, 3, 5 그리고 7, 9를 뭐라고 보냐면 이거는 태양으로 보고 자 그리고 남성적인 기질로 보고 신성하고 역동적이고 정기적인 기질로 본다.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자 3하고 6하고 9는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맞겠죠. 왜? 3은 하나고 3이 두 개 모이면 6이 되고 3이 세 개 모이면 9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친해. 369, 369. 자, 369, 369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친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는 그냥 친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2, 4, 8도 친하겠죠. 왜 2가 그 안에 들어서 4가 되고 4가 또 모여서 또 8이 되기 때문에 6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2, 4, 6, 8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뭔가 친하다. 자, 그러면 비슷한 수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정은 좋아. 우정은. 발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발전은 반대. 에너지가 반대인 것끼리 모여야 발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의 성취나 사회적 성취나 그래서 진짜로 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우정은 2번호하고 결혼은 2번호하고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요. 사귀다가 버리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이 사람은 사귀는 건 괜찮은데 결혼은 안 된다 이런 번호까지 지금 다 나와요. 되게 지금 제가 적어가면서 좀 재밌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추 제가 우리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비교해보니까 좀 맞기는 맞더라고. 얘기를 해보고 하면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생각해보고 남편 생각하고 맨날 저는 무시부터 생각해보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짝수는 2, 4, 6, 8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이죠. 문. 자, 그리고 발을 상징하고 자력적이고 알칼이고 정적이다. 그러니까 약간은 여성스러운 어떤 기운을 2, 4, 6, 8을 상징하게 되죠. 가장 보편의 수가 6이라고 봅니다. 6. 자, 6은 우리가 인간의 수죠. 6은 인간의 수라고 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안락함을 추구하는 수입니다. 6 자체가. 자, 2 더하기 2도 2가 3개 모여서도 6이 되고 3 더하기 3을 해서 또 이게 6이 되는 숫자죠. 자, 그러니까 6은 홀수가 합쳐도 6이 되고 짝수가 합쳐도 6이 되고. 자,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가장 보편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6은 우리가 그가 타로 카드와 똑같습니다. 타로 카드는 우리가 6이 러버가 담당하잖아요. 러버가 타로 카드 6인데 6이 뭘 담당하냐면 금성입니다. 금성. 그래서 사랑의 비너스예요. 정말로. 그래서 사랑을 최우선으로 보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성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수비학 6번들은 성에 관한 경고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보게 돼요. 성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다. 자, 그리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장하기 지금 우리가 수비학은 1에서 9까지 있게 되죠. 자, 거기에서 4번과 자 7번이 요거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서양에서는 이거를 유레네스라고 봅니다. 자, 천왕성이죠. 4번을 자 서양에서는 4번 자체를 유레네스로 보고 우리 그 동양에 여기에서는 뭐로 보냐면 라우로 봅니다. 난교점이죠. 난교점으로 해서 인도 점성학에서는 이거를 4번을 라우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서양 점성학에서는 이거를 유르노스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발상의 별이고 자 홍길동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4번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번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서는 케투가 되고 자 케투가 되면서 넵툰입니다. 문이나 넵툰으로 보는데 넵툰은 해왕성이 되죠. 자 요게 해왕성이라는 것은 몽환적이면서 정신적인 별로 보죠. 그러니까 7을 영적인 어떤 철학적인 영적인 지적인 그런 번호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유르누스는 초월적이고 예측 불가이고 충동성이 있고 독창성을 발휘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은 4하고 7은 제가 조금 따로 나누어서 우선은 봤는데 요 안에 지금 이제 수비학으로 이제 들어가면 자 지금 딱 이게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 들었던 건데. 어려워. 안 어렵지? 뭘 어려워. 1, 2, 3, 4. 저 1, 2, 3, 4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1, 2, 3, 4 얘기하는데, 이게 뭘 어려워. 1, 2, 3, 4인데.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1번이라는 것은 1번, 이제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 넘어가는 숫자를 무조건 11, 12, 13 이거는 무조건 이제 합성수로 봅니다. 합성수. 자, 합성수로 보게 되고, 자, 그래서 1은 뭘 상징하냐면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 자, 뜨겁죠. 그리고 뭔가 우두머리 기질이 있을 것이고 1인자가 되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왕 같은 어떤 기질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2번은 뭐가 되냐면 2의 숫자는 무운의 수입니다. 자, 영적인 번호죠. 자, 그래서 감정적인 여성 같은 그런 번호를 가진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조금 우리의 어떤 3번과 조금 틀립니다. 3번이 원래는 여황제가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번호로 보는데 타로 카드에서는 수배학에서 3번은 위성의 상징이고 3번은 목성입니다. 자, 목성이 되면서 요게 상당히 종교적인 별로 봅니다. 자, 종교는 종교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그 종교 중에서는 하나는 무녀의 기질을 가진 그러니까 감정이 좋은 꿈을 잘 꾸는 영감이 맞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감지를 잘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그게 있고 이 목성 같은 경우는 뭡니까? 스님, 목사님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어떤 뭔가를 인정받은 어떤 별들로 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루라고 하거든요. 자, 인도 점성학에서는 이거를 구루라고 하는데 구루를 스승이라고 보죠. 그래서 스승의 별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도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론을 설파하고 이거를 전부 다 목성의 별로 본다.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영혼의 수 3, 제가 이게 지금 요 신성수가 3번이잖아요. 저를 보면서 아 정말로 이거를 직업을 잘 찾았구나. 직업을 잘 찾았구나. 자, 자신의 뒷번호를 한번 불러보세요. 자, 샘 8번. 좀 안 좋습니다. 자, 8번. 자, 8번. 우리 샘 8번. 자, 본인 걸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샘 15번. 샘 6번. 일단 15이면서 6번. 아니, 음력. 아니, 그 양력. 그렇게 양력. 8일이에요. 8일? 3월 8일. 3월 8일. 자, 그 다음에 세경샘은? 6번. 홀수 6번. 자, 우리 그 현지세요. 21번. 그럼 요게 3번이죠. 21에 3번이 되잖아. 자, 21이니까 샘이 심성수가 3번이라. 샘도 목성이 관하라. 근데 이거는 2번, 1번의 조합이죠. 그러면 달과 태양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한 번씩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이, 그니까, 그 하여튼 고르기, 그 다음에 또 우리 샘은. 1번이에요. 딱 홀수 1번. 태양이네. 태양이야, 태양. 자, 그래서 우리 샘은 네. 1번. 우리 대표님은 9번이시거든요. 대표님은 9번. 진짜 우리 대표님은 딱 9일 9번. 12번에 9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아 샘은? 8번. 8은 안 좋습니다. 자, 17이니까 그래도 1과 7이 만난 거죠. 1과 7이 만난 거죠. 그럼 1의 태양이고 7은 케투를 상징하게 되죠. 1, 7이니까. 자, 심성수의 1, 7, 케투를 상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샘은? 17. 17 두 명. 여기 두 명, 17 두 명. 그, 오기 샘은? 20? 20번? 20번, 아이고, 영. 우리가 말하는 영을 갖고 나오셨네. 열심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우리 샘은? 27? 샘은 9. 자, 27에, 27이니까 9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화성이야, 화성. 나중에 화성도 나와. 그 다음에, 우리 그거는, 라이온샘. 라이온샘은 15. 우리 그게 많군요. 6이, 라이온샘도 15. 자, 요기 한 명 더. 두 명. 혜미쌤은? 22. 22번? 22일? 22고 4죠? 4. 자, 그래서 달이 두 개 합친 거니까, 요렇게 우리가 심성수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걸 보면, 그니까 딱 그날 태어났다는 걸 가지고, 우선은, 계속 나오지만은, 1에서 9까지는 단순한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일에서, 우리가, 10일에서 19일까지입니다. 요거는 1, 앞에가 1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1이기 때문에 1의 확률로 봅니다. 1의 확률. 합성수 1의 확률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일부터는 해서 우리가 29일까지는 합성수 2의 확률이다. 먼저 2의 지배를 먼저 봐. 얘의 지배를 받는다. 얘의 11은 얘 둘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2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의 지배를 받는 거야. 자, 그러면 20은 뭐야? 뒤에 지배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남들은 지배할 게 있는데 이게 지배할 게 없으면서 일하는 공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20일에 태어난 거는 어쨌든 노력은 좀 뭔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렇게 좀 있다. 그래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가 30에서 31일이 3의 확률로 보죠. 자, 그랬을 때 3하고 그럼 이거는 목성이고 이거는 태양이 되니까 목성이 태양한테 이거는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고 앞이 뒤에게 영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확률이기 때문에 이의 확률은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만약 13이라고 하면 이 태양이 이 뒤에 영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이 3을 영향력을 주고 뭔가 다 쉬게 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뜨거움으로 해서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어떤 모습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심성수 갖고 마지막 숫자로는 하긴 이걸로 보기는 보는데 나중에 제가 또 합성수는 따로 그 합성수대로 그거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날 태어난 거에 대해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자,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요 수비학적인 내용에서 자기의 행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 생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 고집이 대단한 거야. 따지고 보면 왕인 거지. 이게 태양이기 때문에 1일 날 딱 태어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태어나잖아요. 음력으로 1월 1일 날 태어나면 남자면 괜찮은데 여자면은 고집이 엄청 세거나 팔자가 시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른들이 얘기할 때. 자, 그래서 1월 1일 1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기보다 내가 지배하는 어떤 성향이 강한 것이 1이 되죠. 그리고 1은 약간은 왕의 기질을 가진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요 안에도 나오지만. 자, 그래서 2는 무언을 쓰죠. 2는 우리 요 셈 중에서는 이제 요 있네. 오기셈이 이제 2가 되는데 2는 무언을 쓰면서 감정의 수야. 그래서 무리가 물 가까이 있는데 있으면 안 된대. 판단을 할 때 물 가까이 있는 곳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왜? 물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판단하면 안 된다. 물 많은 곳에 하면 안 된다. 수요일 날 하면 안 된다. 그게 그 수요일이지. 그 물이 있잖아. 우리가 월요일이잖아. 달이 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닷가 갈 때도 조심해야 된다. 원래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다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기 때문에 우리 오기쌤은 자주에서 물이 문제가 되잖아. 그죠? 물이 달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많지. 달이 때 물이 많아요. 물이 많은 수에. 그리고 물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감정이 굉장히 흔들린다. 감정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얼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 자, 그리고 자 3이라는 것은 어쨌든 목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주 선생님도 보게 되면 요게 21번인데 요건 앞에 달이 있고 뒤에 요게 그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태양한테 이렇게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게 더 행운이라고 하든가 어쨌든 3 중에서 행운인 숫자가 또 있어요. 그 3 중에서. 그래서 21일이 내 생각 행운인 것 같다. 보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그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3은 목성하고, 목성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 의외로 행운이 잘 옵니다. 3에 3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육적인 거, 종교적인 거, 말로 설파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3에 관한 거다. 자, 그 다음에 4는 라우가 되는데, 자, 여기 4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반항적이고 충동적이고 성마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비밀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우스랑 사실은 비슷하죠. 우리 이거 4번은 있잖아. 실제로 우리 영혼의 카드 4번이랑
굉장히 이건 비슷한 거야. 제우스의 성향을 가진 거야. 도전적이고 비밀이 많고 자 그리고 좀 약간 성적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잘 핀다고 나오거든요. 한 사람에게 몰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왜냐하면 천왕성 자체도 좀 예측할 수 없고 좀 뭔가 추측할 수 없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죠. 자라는 성향 자체가 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어쨌든 라오가 되면서 요런 그러니까 야당의 기질이라고 딱 말하시면 돼요. 사는 차는 사의 어떤 번호 자체는 야당 기질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자 당을 만들거나 정치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항상 큰데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많고 불쌍한 사람들을 또 약간 불쌍하게 여기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고 자 선천적인 어떤 그 기질이죠. 야당적인 어떤 기질을 가진 것이 4번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5번이 뭘 담당하냐면 수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성. 자 수성은 서양 점성학에서는 조금 약한데 인도 점성학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상업인에 별로 봅니다. 상업, 상업. 장사인에 장사에 별로 보거든요. 요거래. 자 그래서 요거를 상업적인 별로 본다. 자 그러니까 언변으로 해서 뭘 팔고 연설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된 어떤 별로 본다. 자 그런데 수성 자체가 태양을 따라서 굉장히 빨리 도는 별이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 그 다음 여기 바로 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성은 태양의 꼬봉이에요. 꼬봉. 그러니까 그리고 행성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행성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행성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수성이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5번이 수성을 관할하면서 상업적, 사업적인 기질은 누구보다 탁월하다. 자 그런데 수성이 약간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고 언변이 뛰어나지만 뒤에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5번의 수성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수성이 약간 변덕스러운 거, 지키지 못할 약속하는 거, 그리고 예하고 보는 거, 그런 거 우선 예하고 본다 이거 보고 가서 나중에 뒤에 책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 또한 어떤 수성의 기질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수성이 강하니까 저도 5번 기질이 좀 많이 저한테 들어있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5번들 자 우리는 요 안에 지금 5번이 쌤들은 없습니다. 아무도 5번이 없어요. 우리 쌤들은 자 5번이 없고 우리가 쌤들 두 분이 8번이고 한 분은 또 9번이죠. 자 그리고 8번 6번 막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5번은 호화로운 유쾌한 책략적인 풍부한 그리고 지적인 감각적인 자 그래서 깔끔하고 감각적이고 약간은 수성은 뭐냐면 젊은입니다. 젊은이 젊은이 자, 쌍둥이 자리가 수성의 상징이죠. 젊은이고 젊음과 관계가 있고 젊게 살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떤 머큐리 오의 어떤 5번과 관련이 있다. 5번 자, 그 다음에 6번은, 비너스를 상징하게 되죠. 비너스. 자, 그래서 비너스가 되면서 금성입니다. 금성. 자, 가장 사랑의 별이죠. 그리고 쾌락한 거 좋아하고, 안락한 거 좋아하고. 그리고 6번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력.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언변으로 풀어 싹 팔아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미술품, 고가품,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아름답게, 우아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6번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면 50원짜리가 5만원짜리, 50만원짜리로 될 수 있는 50원짜리 너무 많아. 500원짜리가 50만원짜리로 변할 수 있는 그들이 우아하게 설명을 해내므로 해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비너스 6번은 자 낭만적이고 약간 느립니다. 천천히 뭘 합니다. 천천히. 근데 비너스들이 6번들이 자기가 느리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했다가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그대로 그냥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6번들은 낭만적인 느낌, 느린, 관능적인, 그리고 친절한 말투, 그리고 외적인, 그리고 조종하는. 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싹 가져오거든요. 근데 여자 6번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는 없는데 왜? 그것을 전부 다 어디다 씁니까? 가정을 바꾸고 주위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그런 걸로 쓰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쓸까요? 바꾸는 거예요. 남은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도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와요. 이 여자, 남자 6번들은 원래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는 더욱더 여자가 아름답고 관능적이고 이렇게 한 것과
여자가 아름답고 관능적이면 궁극으로 무슨 사고 칩니까? 돈 사고 치죠. 뭔가 비싼 걸 사가지고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사고 정도인데, 남자가 6번이랑 뭐 그렇게 되면 이걸 외도 바람 피는 거, 자, 그런 것과 한 배우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결될 가능성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 6번은 사실은 썩 좋은 번호는 아니에요. 남자는 6번. 여자 6번은 또 그게 또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거는 금성이 관할한다. 6번. 자, 금성이 관할하면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숫자다. 자, 그리고 보시면 되는 일도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자, 캐투가 되죠. 캐투. 자, 캐투가 되면서 표교점이 되면서 요거는 약간 되면서 저기에서는 넵툰, 해왕성을 상징하니까 자, 정신적인 것을 상징하면서 이거는 정말로 신비롭고 비현실적이고 자, 직관적이고 창의성이 풍부한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러니까 오컬트, 우리 같은 타로, 자,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공부 이런 것과 굉장히 관련 있는 번호가 캐토의 번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번에 7번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갖췄죠. 직업을 참 잘 택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다. 7번. 우리 쌤들도 7번이 있나요? 이칠은 구잖아고 이하고 칠 이 안에 성향은 들어있죠. 이 각계로 딱 분할하면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이가 칠에게 영향력을 지금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8번은 뭐가 관할할 것 같아요? 8번 우리 쌤들 두 분이 지금 8번이거든. 8번 토성이면 토성. 자, 토성은 마지막 나오죠. 근면한, 노력하는, 고통스러움. 자, 그래서 8번들은 굉장히 노력형이에요. 노력형이고 오랜 동안 뭔가를 노력을 해서 이루는 것을 상징하게 되고 그게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주제를 설정해 놓고 거기를 계속 노력을 해가는 타입들이 토성의 타입들이에요. 그러면 옆을 안 보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타인들한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러면은 8번과 6번은 작살이 나는 거야. 자, 근데 8번이 컨트롤을 해주면 좋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삶을 기다리고 규율을 하고 노력하고 그리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6번은 작살이 나는 거지. 작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8번이 어쨌든 토성이 관할함으로 해서 오랜 동안 기다려서 뭔가 이루고 노력하고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생의 시스템이 그냥 계속 쭉 일하고 이룩하고 노력하고 견디고 요걸로 관철돼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딸도 1월 8일 날 나가 조졌어. 우리 딸이 1월 8일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리 사는가 싶어. 뭔가 늘 하고자 하는 뭔가 시스템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모자입니까? 그러면 나를 팔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제가 보니까 이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피곤한 게 8번 같아요. 어쨌든 8번. 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8번 보고 자꾸 몰락하면 안 됩니다. 네, 8번이 어쨌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화성입니다. 화성. 자, 화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화성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호전적이고, 생을, 좀 많이 그거 한 거죠. 개척하면서 일구어가는 스타일입니다. 누 말도 안 들어요, 사실 화성도.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호전적인, 강한, 거친, 하지만 소박한, 자, 그리고 거기에 완벽주의자, 그리고 의심하는, 자, 그리고 싸우는, 그리고 멀리 하는, 자, 구별하는. 자, 읽으니까 왠지 대표님을 제가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으니까. 완전히, 퍼펙트 하다는 생각을 제가. 9.1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전적인, 강한, 거친, 그리고 소박한,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
그리고 의심하는, 싸우는, 그리고 멀리하는, 그리고 구별하는, 딱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대통령을 위해서 만드는 준비된 어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대표님 인정하세요? 인정하신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도 지금 3번에 보면 영적인 조언, 다정한, 그리고 내가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규율이 바른, 요게 제 성향상 저한테도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 자기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자기 글자를 자기 어떤 글자 자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협력하고 이해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노력하고 고통하고 어때요? 선생님도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선생님은 안 맞는 것 같아? 안 고통스러워? 그럼 아마 그가 이름수하고 그다음에 자 이름수도 한번 자신의 이름수를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읽을 때 각각 숫자 하나 세 수를 보는 거야, 세 개를 하는 거야, 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보는 거는 심성수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거든. 근데 나중에 또 구분이 가요. 구분이 다 하는데 우선은 각각 수를 다 봐야 돼. 각각.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심성수로 8번이 좀 안 좋잖아. 안 좋으면 자 요런 자 교우관계가 좋은 4번이라든지 이 뭐 4번 야당 기지리스가 이러면 더 절단나나. 자 어쨌든 그 내가 좋은 어떤 교우관계를 그 8번이 조금 고통스럽잖아. 자 그런데 거기에 조금 요런 3번 목성의 번호나 이런 게 내 이름수로 들어와 있잖아. 그럼 내 삶이 훨씬 더 그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 이름수를 한글로 된 이름 따로. 아니. 쭉 둬야지. 김진아. 김은 7이고. 7. 진은 12고. 그다음에 가면 7 더하기 12 더하기 그다음에 9. 이거 다 더하면 돼. 다 더해야지. 이거를 다 더해야지. 28이면은 진아쌤은 1이잖아. 마지막엔 1이잖아. 그럼 1은 태양의 수거든. 좋은 거야. 나빠. 1이 돼요. 우리 진아쌤의 이름수는 그러니까 1인데 28을 옆에 적어놔야 돼. 이게 합성수기 때문에 1이면은, 근데 이름수는 합성수가 될 가능성이 커져. 왜? 이름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합성수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한자리수도. 이름수도 무조건 한자리수. 근데 요 합성수를 지급하셔야 돼요. 나중에 31번까지는 합성수에 대해서 각계적으로 다. 아니, 왜 28이 1번이 돼요? 더하면 1. 떼내비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수를 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 이름수. 13. 그럼 쌤 4번. 이름수가 4번. 그럼 여기. 그것만. 아. 쌤이 김? 권. 권? 네. 또? 네. 아, 복자. 금복자. 자. 자, 권이니까. 권은 열. 봅시다. 자, 기억. 13개. 기억이 1 더하기. 13개입니까, 권은? 네. 복은? 복은 안 해봤어요. 복은 아직 안 해봤어요. 비읍. 자, 자기 이름 다 해보세요. 비읍. 6. 6 더하기. 다음에 5. 5. 다음에 이거는 5 더하기. 5. 그 다음에 기억 1 하면 12 자, 13 더하기 12 더하기 그 다음에 자는 지우시죠. 9 더하기 아는 1이죠. 그럼 10이네요. 그러면 13 더하기 12 더하기 10 그러면 4 더하기 35 3 더하기 4 더하기 아, 이거 35예요? 네. 35네. 쌤, 이름수도 8이네. 하. 권미선이를 찍잖아. 별로 안 좋다. 복자 이름 바꿔야 돼. 권미선이를 불러. 복자로 부르지 마. 안 되겠어. 부르지 마. 그걸로 부르지 마. 그래서 이름수가 안 좋으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예명을 불러주세요. 예명을. 예명을 이름 해야 돼. 예명. 우리는 이름 막 못 바꾸잖아 지금. 사회적인 관계성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나중에
자료가 나갈 거거든요. 그럼 내 심성수에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가 좋다 하면, 이름을 될 수 있으면 조금 그런 번호로 불러주면 훨씬 더. 자, 영혼의 수는 못 바꿉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영혼의 수라는 거는, 근데 영혼의 수에도 아까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영혼의 수에 좋은 번호를 바꾸면 뭔다? 구생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도 또 좋을 수도 있어요. 후생이 좋아지는 거고, 심성수에 좋은 번호, 사이킥 숫자에 좋은 번호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어떤 성취,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한다 하면, 이쁜 번호와 해야 되고, 내가 관성의 성취를 원하면, 관에 적합한 번호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한다면, 돈에 적합한 이름수를 택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다른 거는 바꿀 수 없어요. 뭐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름수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비학자 사실 이름을 상당히 크게 봤어요. 요 수비학자도. 왜냐면 이름은 맨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크게 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뒤에는 우선은 다 읽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생님, 수비학 출신. 이름 수는 0이에요. 0, 1. 1이 되지. 1, 11이 되지. 86이면 4더하기 6이니까 11이 되지. 46은 10. 그럼 마지막이 1. 아, 1이 되지. 그럼 12, 1이 되는 거지. 1, 마지막이 1. 태양의 수절. 9하고 1은 괜찮아요. 화성과 태양이 이게 조금 복합적인 요소가 또 있게 되죠. 영향력을 주게 되면. 자,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심성수에 따라서 내 행성이 뭔가, 그리고 좀 확인해야 될 게 그럼 뭡니까? 우선 영혼의 수, 심성수, 이름수, 거기에다 내가 태어난 요일, 내가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토요일은 어때요? 토요일 토성. 안 좋은 거. 토요일은 토성이 되죠. 영혼의 수를 한 자리로 해가지고 뭐예요? 영혼의 수도 그러니까 한 자리까지도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25를 그대로 두세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7번으로 보죠.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의 수는 마지막까지 더해야 돼요. 저도 25니까 저기서 왜 다는데? 안 더해. 각계 따로따로 가야 돼. 각계 따로따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여러분들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비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할 때 여기 자료에는 나오기는 영혼의 수와 심성수와 이름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거기에서 만약에 수가 제가 7번이고 제가 심성수가 3번이거든요 그러면은 7번과 3번은 좀 조화로운 관계예요. 이 번호가 두 개가 조화롭다 이 말이야. 3번이 7번에게 잘 맞춰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심성수의 영혼의 수의 심성수가 꼬만꼬만 관계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봅니다. 이 관계를 본다고, 이 세 개들의 관계를 본다고. 내 거에. 그럼 만약에 이름수가 제가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3. 그럼 요게 또 조화롭고 요게 그냥 친구 관계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명예로 만약에 이름 날리고자 한다면 괜찮은 거다. 이래가지고 이름수를 계속 불러주면 이게 좋다. 그래서 우선은 내 거에서 내 영혼의 수와 심성수와 그리고 이름수가 조화로운가를 먼저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조화로운 거에. 근데 이거 두 개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있죠. 우리가 이름 불러주는 호에 따라서, 내 호에 따라서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화롭게 이름수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들어주면 우선은 긍정적인 어떤 처방전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 비교하면 돼요. 막 비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가 또 이걸 확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영혼의 수는 영혼의 수끼리 비교하고 심성수는 심성수끼리 비교하고 이름수는 이름수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막 섞어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요 안에 주로 드린 자료는 뭐냐면 심성수가 사이킥 수자 감정의 수.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뭔가 어울리고 흩어지고 모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비교는 이걸 가지고 많이 합니다. 두 번째 거 사이킥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과 사이를 어울리지 마라. 이 사람과 오래 가지 마라. 오래 못 간다. 이런 것까지 요 두 번째 요 숫자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쉽죠. 왜 쉬우냐면 생일 말하면 그냥 바로 보이잖아. 이 두드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두드릴 필요도 없잖아. 그리고 4하고 16은 그럼 20이잖아요. 그럼 20은 1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저 4하고 누구예요? 저 4 플러스 아 요거에? 네. 4, 16 이거 6, 10 아, 아 10 16 10, 10, 16 아니고 10 그럼 1이네. 자 그래서 요거를 쌤들이 위주로 심성수를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심정 파악도 좀 많이 하시고 요걸 위주로 해서 많이 보면 좋다 공부한 거에 따라서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우선은 드리면 재능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보면 음력으로 나온 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재능수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생에서 잘 하는 거랍니다. 잘 하는 거 전생에서 내가 잘 하고 넘어온 거라고 하거든요. 재능수가 자 그러니까 그거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또 쓰시는 분들은 많이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자, 질문 사항 있으면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이해는 다 되세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이. 12시 35분이네. 날씨가 나갔죠? 그러면 제가 우선은 한 10분 정도 쉽시다. 쉬고.